오늘은 연중 28주간 월요일입니다. 10월 11일, 오늘이 프리덤 데이 1차 시작한 날이죠. 축하드리면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군중이 점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 표징 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요나 예언자는 누굴까요? 징표로서의 요나를 얘기하고 또 징표로서의 예수님을 얘기하고 또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징표로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요, 실제로 BC 8세기 중반쯤에 살던 예언자인데, 바로 이 오늘 예수님께 말씀이 요나 예언자의 이야기는 바로 요나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당신 이야기를 요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바로 요나도 역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제 그 남방 여왕 뭐 이런 쭉 솔로몬 지혜 쭉 나오지만 핵심적인 것은 32절에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니네베 사람들은요, 요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잖아요.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이 니네베 사람들이 곧 망할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사흘 낮밤으로, 회개의 설교를 했을 때, 바로,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우리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똑같이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회개하고 촉구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살아난 분명한 이유는, 원인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겁니다. 여기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믿었다는 거죠. 요나의 설교를 믿은 거예요. 믿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징표로서의 요나는 바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났잖아요. 바로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 당신도 오늘 말씀하시죠. 보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당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 파스카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요나는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초대하시죠. 예수님으로서의 요나, 그 시대의 회개의 아이콘 설교자로서의 요나,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것을 초대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으로부터 초기는 어떻습니까? 니네베도 그랬고요. 요나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자꾸 도망갔어요. 니네베 사람들 잘 듣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도망친 자로서의 요나가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믿는 이의 모습으로 회개한 거죠. 요나도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모든 이에게 가는 길, 그 길이 예수의 길이고 요나의 길이고 오늘날 우리의 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길이 바로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이제 록다운의 그런 시기 4개월이죠. 거의 107이라고 했나요? 뭐 들었는데 그런 그 힘들고 질투나고 또 어렵고 또 어떤 우월감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요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그 기적이 지금도
내일도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애쓰셨고 우리 성당은 80% 두 번째 백신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예상 10월 25일 날 통일미사부터 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바로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역시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앞으로 가는 믿는 이의 모습이 되기를 초대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바로 그 하느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호주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가는 길을 제시하는 그래서 그 길이 예수의 길이었고 요나의 길이었고 나의 길이었고 우리 모든 믿는 이의 길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